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 것이라. 주님,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영이신 주님을 주여 영접하고 주님과 한영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주여 주님의 본성과 주님 자신과 하나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흘려주신 영원한 효능 있는 보배로운 피를 다시 한번 제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주여 화목 제물로 주여 번 제물로 주여 주님 또한 그리스도를 소제물로 주여 주님과 연합됩니다. 주님과 주여 하나 됩니다. 오주 예수님, 제 양심에, 제 생각에, 제 감정과 의지와 또한 주여 영의 직감과 교통에 주여 피뿌려 주시고 주여 제온 몸, 주여 죄와 사망의 몸의 세포 세포마다 주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여 뿌려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으로 생명으로 주여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주여 신진대사적으로 주여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자신으로 재조성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온갖 다양한 종족들과 민족들의 주님이십니다. 승천 이전에도 그분은 주님이셨지만 공식적으로 이 직위에 취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칭호들 중 하나는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아도나이이셨습니다. 그후 그분은 사람, 곧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야 주님의 직위에 취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뿐 아니라 천사들 및 천년 왕국 안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땅 안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임을 수행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성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보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시고 세워지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직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지금은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권위는 취임을 통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직위에 취임했다면 그는 그 직무에 대해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뿐 아니라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위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며 권위로서 우리 위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주님을 접촉할 때 사람 구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그분을 접촉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직무를 알게 될 때면 그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구주의 신분과 직무를 안다면 그것은 그분을 대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천 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승천 안에서 사람 구주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곧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주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승천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주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주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주여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와 직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주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주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